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자, 부지런히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자, 지난번에 우리 취득세, 자,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고 그래. 몇 가지가 있나요? 최초의 취득은 원시, 제3자로 취득은 승계, 대가를 주면 뭐라 그랬어요? 유상, 공짜로 취득하면 무상. 취득을 안 해봤 취득으로 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간주, 의제 취득이라 그랬죠? 이거 배웠잖아요. 다 복습하죠, 그죠? 예, 세법은 뭐 살살 읽어보면 돼요. 자, 91페이지 했어요? 이거 설명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91쪽으로 가자고요. 예, 5주광이니까 약 7, 80%만에 알아들었나요? 내용을. 그래서 쭉쭉 안한 거를 해갑니다. 자, 91쪽. 항상 세법을 배울 때는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배우죠? 그래서 기초 강의는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배운다고요. 과세 요건이 몇 가지였어요? 네 개. 네 개예요, 네 개. 딱 2주 만에 보니까 다 까먹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세법도 공부해야 돼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학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죠, 그죠? 다른 학원은 토요일 날 공부하고 있잖아, 이 동네, 그죠? 놀아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과세 요건은 첫 번째 뭐다? 납세 의무자. 두 번째는 뭐예요? 과세 대상. 뭐 순서는 관계없어요. 세 번째는 뭐다? 과세 표준.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세율. 이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과세 요건. 항상 세법은 네 가지를 위주로 기본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 91쪽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를 배운다고요. 자, 우리가 취득세 납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요. 또는 건물을 지었다고요. 허가를 안 받았어요.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럼 뭐도 안 되나요? 등기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돼, 있다.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 건물을 사실상 취득했죠? 건물을 뭐다? 사실상 취득하면 뭐다? 이 취득세는 허가 여부를 안 따진다. 등기 여부를 안 따진다. 60일 이내에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키워드는 뭐다?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요 단어만 들어가면 과세를 하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91쪽. 제일 아래 보면은 사실상 취득자예요. 실질로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밑줄 그어야죠.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말만 들어가면 누구에게 과세한다? 소유자 또는 양수인에게 이렇게. 소유자는 어떨 때 과세할까요? 소유자는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양수자가 없잖아요, 그죠? 변경 시점에 소유자에게 과세한다고요. 자, 뒤에서 배우고.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92쪽 보면은 꼭대기 뭐가 있나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체 구조부가 뭐예요? 건물이잖아. 세법에서는 주체라 그래, 주체. 그래서 그럼 건물 취득자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건물주. 세법은 글씨만 잘 읽어보면 돼요. 자, 걱정되네요.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칠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요. 누구 소유냐? 갑 소유예요. 그래서 갑을 뭐라고 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 이 건물을 을에게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을을 임차인이죠? 은행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은행은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갑소유 건물 1층에다가 뭐를 설치할 수가 있다? 부착된 금고.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걸 설치하는 순간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개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월 달은 결정만 안 하면 돼요. 그죠? 아, 사람이 살다 보면 모를 수도 있고. 그죠? 자, 결정만 안 하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순간 건물에 가액이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가액 증가는 간접취득에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그럼 이럴 때 은행은 가설한자죠. 보조부 소유자, 가설한자잖아요. 그럼 이 부착된 금고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 의무가 있다?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에요, 갑. 을을 하면 안 돼요. 을은 부담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상 납세 의무자는 항상 세금은 뭐다? 건물 주가 내는 거다. 그럼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을이잖아. 을 거지, 을 거. 보조부는 을 거예요. 그러나 갑이 반발하죠? 아,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냐? 갑이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반발을 못하게끔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꼭대기 보시면 건축물 중 조작설비와 함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부가 하나가 되어 건물로서 효용가치, 효용가치가 뭐다? 건물의 가치가 증가됐다는 거죠.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가 가설한 경우에도 밑줄 그어야 돼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란 뜻입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란 얘기예요. 여기서 함께는 누구랑 함께예요? 함께는 건물과 함께 이해를 취득한 걸로 봐. 꼼짝 못하게끔 건물과 함께. 그러니까 누가 내야 되는 거야? 세금은 건물주.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세금을 세입자에게 안 걷겠다 이거지. 그럼 세입자가 대형 건물의 경우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안 낸다고 여러 명에게 고지서를 보내면 과세권자는 불편하잖아. 즉 한 사람 앞에 보낸다고요.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절대로 이 지문이 나오면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법상 납세 의무자라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주인에게 거는다고. 주인에게. 자, 그 다음 3번은 옆에 적어요. 간주취득이라고. 소유자 나왔잖아요. 종류변경 지목변경하면 누가 내는 거예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 소유자가 내는 거야. 간주취득은.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수입하는 자가 낸다. 칠판 한번 봐요. 이거는 뭔 뜻이에요? 주인은 누구다? 외국 소유물이에요. 이거를 갑이 어떻게 합니까? 외국으로부터 임차합니다. 왜 임차할까요? 직접 사용하려고 또는 뭐다? 제3자에게 대여하려고. 그래서 을에게 대여를 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외국인에겐 세금 징수 못하죠? 못하잖아. 갑입니다. 사용자에게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용료가 올라가니까. 누가 납세 의무자다? 갑. 그래서 갑을 우리는 세법용으로 뭐라 한다? 수입하는 자. 그래서 키워드가 뭘로 출발했을 때 외국. 왜 수입했어요? 직접 사용하거나 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게 임차했죠? 그럼 이럴 때 법상 납세 문제는 누구라고요? 수입하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93쪽. 상속받았잖아요. 자, 상속받으면 내 걸로 만들려면 세금 내야죠? 상속받으려면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내야 돼. 그럼 딱 하나만 알면 돼. 상속인이 내는 거예요? 피상속인이 내는 거예요? 상속인. 공동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상속인, 각자. 그럼 상속인 상호관리는 아주 중요한 용어의 네 번째 줄이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공동책임.
연대. 제 2차 납세 의무자면 틀린다고요. 알아들었습니까?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예요. 이 경우 한쪽이 안 내면 취득세에 대해서 공동 책임 있는 거를 뭐라 그런다? 연대. 제2차 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이제 8번. 자, 8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이 들어갔네. 이럴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가 내는 거예요? 조합원이 내는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칠판. 자,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재건축. 그럼 새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천세대야. 우리가 재건축은 공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에요? 재건축은 수익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럼 천세대가 재건축이 들어가면 천세대를 더 짓겠죠. 용적률을 높여서.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서 200세대를 더 짓습니다. 그럼 이 천세대는 원래 누구 거예요? 조합 원 거고, 요거는 수익사업 해야죠? 요거는 뭐다? 일반 분양한다고요. 일반 분양. 그래서 조합 원용 부동산은 조합 명의로 설립을 했더라도 실질 소유자는 누구다? 조합 원. 그래서 원자가 꼭 붙어야 돼. 요에는 누가 내는 거야? 1차적으로 조합이 내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보면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것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 번째 줄 조합원.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어디에서? 조합원에서. 자, 93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자, 나머지는 지금 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94쪽으로 들어갑니다. 94쪽 12번. 이번에 시험 나오는 거에 12번은 별 3개 붙여요. 과점주주. 12번은 별 3개 붙이라고요. 과점주주는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법인의 주식 또는. 시작.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원래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했나요? 주식.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죠? 원래는 취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분 비율이 몇 프로 이상? 몇 프로 초과? 지분 비율이 과반수가 넘어가죠? 50% 초과. 이러면 지배권을 행사를 하죠. 그죠? 네, 지배력을 행사하잖아. 그래서 취득은 아니지만 과반수가 넘어갈 때는 뭐다? 취득으로 본다. 이상하면 안 돼요. 초과, 초과. 알아들었나요? 그럼 과점주주가 되면 어떤 지위에 선다 그랬어요? 이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물건이 있죠. 그죠? 과세 물건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세. 여기에다가 무슨 비율만큼?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간주취득.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상장법인의 취득세 물건이 100억이야. 지분 비율이 60%야. 그럼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60억. 이렇게. 이렇게 취득세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0%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단 무조건 과세하는 게 뭐다? 아니다. 뭐다? 설립시. 설립시 과점주주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없는 거예요. 항상 과점주주는 언제부터 납세할 의무가 존재한다? 설립일 이후. 설립시. 설립 전이죠. 그죠? 설립일 후부터 납세할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나왔죠. 첫 번째 줄은 그 얘기예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뭐가 생략된 내용입니까? 지분 비율만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얘기는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거 100억이면 지분 비율이 60%면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 취득세 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생략된 내용이다? 지분 비율.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줄. 설립 후에요? 설립 시에요? 설립 시는? 설립 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설립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설립할 때 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매기면 투자를 안 하죠? 설립 시 창립 멤버야 이 과점주주는 알아들었나요? 법인에게만 과세하지 설립 시 창립 멤버에게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언제부터 납세할 의무가 존재한다? 설립일 후. 자,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비과세는 지금 할 필요 없고요. 자,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자고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그죠? 오늘 걸어오는데 좀 쌀쌀하더라고요. 대전도. 시원해갖고 졸리지도 않고. 그죠? 제발 좀 지각하지 말아요. 일찍 일어나세요. 1시간 일찍. 잠은 죽으면 원없이 자잖아요. 그죠? 일찍 일어나서 좀 마음도 추스리고 그냥 헥헥헥헥거리면서 그냥 달랑달랑 오시면 안 돼요. 항상 여유를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100페이지 취득시기네요. 왜 취득시기는 필요할까요? 취득시기 세 글자로 뭐예요? 세 글자로 뭐예요? 취득일. 그래서 취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안 하면 제재를 가하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안 하면 뭐다? 정부가 결정해요.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는 그대로 결정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뭐를 붙여서? 가산세를 붙여서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60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60일을 결정하려면 취득하는 뭐가 결정돼야 돼? 첫날. 취득 시기가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첫날이 결정돼야 60일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취득하는 첫날, 항상 우리가 취득세를 배울 때는 취득의 종류는 아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유상, 무상, 원시, 간주. 그래서 취득의 종류에 따라 취득 날짜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정리하면 되느냐? 유상. 대가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유상을 결정할 때는 취득 날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유상. 그래서 항상 취득세를 문제를 풀 때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냐, 간주냐 구분하고 푸셔야 된다고요.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거래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거래는 첫 번째 계약금 주죠? 계약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중도금 주죠? 중도금. 세 번째는 잔금 주죠? 잔금 주잖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맞죠? 등기.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종료됩니다. 그럼 취득일은 네 가지 중에 뭐가 될까요? 에? 항상 잔금 지급일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에 잔금을 주면 내 것이 되잖아. 게다가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등기는 예외 조항입니다. 예외.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이날과 이날을 비교해서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겠죠? 또는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할 수 있잖아. 선등기. 이럴 때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이날이지. 항상 빠른 날이야. 왜 빠른 날이에요? 그래야 세금을 하루라도 빨리 걷잖아요. 빨리 걷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잔금 지급일은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다? 실질 준 날. 실질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과는 관계없이 뭐다? 계약상으로 따질 때가 있고 세 번째는 또 사실상이에요.
연부거리는 연부자가 꼭 들어가야 돼. 이렇게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셋 중에 하나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취득 길이 원칙이 이렇다 이거지. 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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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더라도 항상 등기가 빠를 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다?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은 뭐다? 실질 준 날이죠? 이거는 뭐다? 누구가 믿어주는 거야? 객관적. 요런 거는 뭐라 그래요? 일반적. 그래서 객관적이란 뜻은 뭐다? 누구나 봐도 믿을 수 있는 취득이다. 잔금 준 날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사실로 가는 거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그래서 다섯 가지를 뺀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간다? 계약상. 그래서 다섯 가지가 뭐냐? 앞대가리만 따는 거요. 국외 또는 국수, 공판법.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거리는 잔금을 속일 수가 없다. 세법에서는 믿어주는 거야. 믿어주니까 계약상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그럼 다섯 가지를 뺀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간다? 계약상. 자, 책 한번 보자고요. 자, 오른쪽 꼭대기 1번 꼭대기 오른쪽 사실상 잔금지급일 맞죠? 객관적이잖아. 그래서 객관적 취득세 입증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기업,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대전시청으로부터 갑돌이가 부동산을 구입한다고요. 잔금 준 날 속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 그래서 수입 면책에 의해서 잔금 준 날 속일 수가 없죠? 뭐 속일 수가 없다. 그러나 디귿은 뭐다? 공경매. 공경매도 속일 수가 없어요. 잔금 준 날 공경매도 속일 수가 없다. 그리고 오 리을은 뭐다? 판결문. 근데 판결문도 속일 수가 없어요. 판결문에 보면 취득 날짜, 취득 가액 속일 수가 없죠? 단 밑에 점. 판결문은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무조건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밑줄 그어요. 확정된 것만 믿어준다고요.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줘요. 그러나 화해, 포기, 인낙 또는 자백간주는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얘기는 어디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항상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해서 제외하니까 계약서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날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화해가 뭐예요? 서로 짜고 합의하는 거잖아. 소송이 걸렸다고요. 서로 짜고 합의할 수 있죠? 합의. 이것도 하나의 화해 조서로서 판결문은 판결문인데 안 믿어줘요. 두 번째는 뭐다? 인낙. 한쪽이 인정해버리는 거야. 짜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포기. 마찬가지고 자백간주. 소송이 걸렸다고요. 진행이 됩니다. 재판장이 안 나와. 짜고. 그래서 네 가지 단어는 뭐다? 판결문의 일종이지만 짜고 할 수가 있다. 안 믿어줘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어떤 판결문만 믿어준다? 확정된 것만. 그래서 용어 정리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미음, 법인 장부. 밑줄 긋고, 법인 장부. 그래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부 이런 거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증명될 때는 믿어준다. 얘가 뭐가 있을까요? 법인 장부는.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죠?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으면 분양가격이나 잔금 준 날 속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세법에서는 다섯 개는 뭐다? 믿어주겠다 이거지. 실질로 가겠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실무에서는 속일 수도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어떤 중개업자가 무자격자야. 그래서 공부하러 나와. 저는 실무에서 속였는데 이건 지사정이에요. 알아들었나요? 법은 실질로 간다. 계약서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럼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1월 날짜라도 지대로 알고 가요. 이에도 다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에도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 다 계약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약정일이 1월 28일이야. 근데 사정이 있어서 1월 29일 날 잔금 줬다고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취득일은 이날로 가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계약서는 이날인데
실질은 이날 줬죠. 그러니까 취득일은 이날, 증명이 되면 뭐다. 취득일은 이날이 아니라 뭐다. 이날. 왜? 법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딱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하루만 늦게 신고하더라도 세금 20% 붙잖아. 알아들었나요? 딱 보니까 계약서는 이건데 실질은 하루 뒤에 준 거야. 무통장 입금증으로. 이거 증명할 수 있죠? 이날 준 날? 그러니까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취득일이 이날이 아니라 뭐다? 이날로 간다. 법이 이러니까. 알아들었나요? 사실로만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계약서는 필요가 없다. 팔아먹을 때도 똑같아요. 팔아먹을 때 양도세 계산할 때도. 그죠? 2년 보유하면 비과세잖아. 근데 하루 모자라. 근데 실질 준 날이 1월 29일이네. 저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국수 또는 국외공판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우리가 교육용은 계약으로 안 가요. 실무는 계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우리는 절대 지금 실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법을 배웁니다. 이해로 간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뭘로 간다? 계약상.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내려오면 2번 나왔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일반적이다. 그럼 일반적이다는 뜻은 뭐예요? 일반적인 거는 뭐다? 주로 개인 대 개인 간. 다섯 가지가 아니고 주로 뭐다? 개인 대 개인 간은 속이잖아. 알아들었나요? 속이니까 실질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럼 칠판 한번 봐요. 계약상은 1월 28일이죠? 갑돌이와 갑수니까 거래했다고요. 계약상은 1월 28일이에요. 근데 하루가 지나버렸어. 그럼 짜고 어떻게 합니까? 이날 줬다 주장하잖아. 갑돌이와 갑순이는 짜고.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사실상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속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속일 수가 없잖아. 없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로 가는 거예요. 이날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사실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거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 밑줄 그어야 돼요. 다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지문 이번 시험에 나올 지문이에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취득 날짜를 정해줘야죠.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절대 취득일하면 안 돼요. 취득일은 뭐를 얘기합니까? 잔금 지급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되는 날이다. 60일이 되는 날 하면 안 돼요. 경과되는 날이 뭐다? 취득일이다. 이날이 잔금 지급일이다. 이거지. 왜 이런 법조문이 있을까요? 왜 이런 법조문이 있을까요? 계약서 갖고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잔금 지급일을 아는데도 모른다 그러는 거야. 안 적고 들어가. 왜? 60일 지났기 때문에. 그럼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법조문을 보겠죠. 그죠? 잔금 지급일이 없어. 그럼 법에서 어떻게 해야 돼? 취득일을 정해줘야죠. 그래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니까.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 60일째. 왜 60일일까요? 우리가 보편적인 거래 계약금부터 잔금까지는 일반적인 거래는 뭐다? 대부분 2개월 안에 끝나더라. 이거지. 알아들었나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집할 때 잔금 주고 대부분 2개월 안에 끝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날을 모르면 60일이 경과. 큰 달 작은 달이 있죠. 61일째가 취득일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날로부터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60일 이내. 이 짐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개인 간의 거래는 뭐다? 개로 시작하는 거야. 여기도 개. 여기도 개. 개로 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개.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예외가 있네. 항상 예외는 뭐다? 단서조항이 나왔을 때만 답이 되죠. 그죠? 그냥 등기등록이라면 땡이야. 계약상 잔금 지급일 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전자가 들어갔잖아. 그럼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뭐다? 등기등록일이다. 그래서 원칙은 항상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단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뭘로 간다? 등기일로 간다. 이렇게. 그 얘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그 그림 봐요. 그림. 그림 봤어요? 계약금, 중도금, 등기일. 원칙은 뭐다? 잔금일. 잔금 지급일이에요. 그러나 화살표 등기가 빠를 때는 어디로 간다? 등기일로 간다. 그 얘기죠? 그리고 객관적 믿을 수 있는 존재로부터는 사실상이에요. 몇 개? 다섯 개. 국, 수 또는 외국이죠? 외국. 외국자가 외국자를 적어요. 수임 옆에 외국자. 그래서 국, 외, 공, 판법은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나머지는 전부 뭘로 간다? 계약상. 그리고 옆에 화살표가 중요해요.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할 때는 취득일을 정해야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하면 틀려요. 경과되는 날. 그리고 예외는 등기등록일이죠. 그냥 등기등록일하면 안 돼요. 잔금 지급 전 빠른 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 앞으로 가요. 100페이지. 세법은 할 게 없어. 글씨만 잘 읽으면 정답이에요. 이해하고 안 빠지고. 100페이지 그림 나왔잖아요. 100페이지 1번은 뭐다? 개인 대 개인은 무조건 뭘로 따진다? 계약상. 그러나 법인이 끼었네? 그럼 다섯 개 중에 하나지?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때는 무조건 뭘로 따진다? 사실상. 국가 등도 뭘로 따진다? 사실상. 그래서 계약상으로 따지는 거는 뭐다? 개인 대 개인.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조건 뭘로 따진다고요? 사실상으로 따진다는 것. 간단하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번, 2번이 아니라 뭐다? 연부. 연부잖아. 연부거래는 1번, 2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부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상이 아니라 뭘로 간다? 사실상.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연부는 잘 들어요. 연부는 잔금 지급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연부라 그럽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이라고요? 2년 이상. 주로 덩어리가 큰 거래죠. 이럴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일이라고요. 그래서 취득세를 여러 번 내야 돼. 그럼 실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2년 이상은 일단은 연부죠. 그죠? 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데 분납임대아파트가 있어요. 분납임대아파트라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거는 잔금 지급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를 여러 번 내. 그러나 지자체들은 법을 몰라서 세금을 못 걷어요. 알아들었나요? 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자체들은 몰라서 잔금이 끝나야 뭐지? 취득세를 걷는다고요. 근데 모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딱 보니까 이게 연부거래야. 그래서 취득세를 걷기 시작했다고요. 그동안 몰라서 못 걷은 거예요. 잔금 청산까지 2년 이상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이라고요? 2년 이상. 그럼 한번 볼까요? 계약금 100억, 중도금 100억, 잔금 100억.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 300억짜리 부동산이죠? 계약서를 만약에 3년 썼다. 2년 이상 썼잖아. 그럼 이럴 때는 뭐다? 계약금 줄 때 한 번 내고, 중도금 줄 때 한 번 내고, 잔금 줄 때 한 번 낸다고요. 2년 이상일 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 번 내는 거죠. 세 번. 그래서 세 번 낸다는 지문이 뭐야? 사실상 연복음 지급일이 절대로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계약상이라 그러면 안 돼요. 자, 밑에 나와 있나요? 그죠? 102페이지. 원칙이 뭐다? 사실상 연복음 지급일이다. 그래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과로는 지금 필요 없어요. 사실상 연부금일이 취득일이다. 절대 계약상 하면 안 돼요. 그럼 이해도 예외는 뭐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가 왔죠? 그럼 당연히 등기일이다.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취득세 세 번 내잖아. 근데 한 번 내고 한 번 내고 등기를 마쳤어.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등기일. 그럼 등기 치는 순간 300억을 한 번에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300억을. 그럼 나머지 두 번도 내야 되는 거예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아, 이날이 취득일이니까. 그럼 전체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300억. 한 번 냈지? 나머지 두 번도 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10년 쓸 수 있죠? 계약서를 10년 쓰면 10년하고도 60일 기다려야 하잖아. 그럼 세금 뜯기지?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법을 만들어서 줄 때마다 취득세를 내게 만든다고요. 그럼 납세무자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납세무자에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죠? 아, 원래는 계약서를 10년 쓰면 10년하고 60일 이내에 내면 되잖아. 그럼 미리미리 내니까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죠. 그럼 왜 불리하니까 뭔가 납세의무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게 뭐다?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약정일이 5월 8일이야 계약서. 근데 사정이 있어서 9월 9일날 줬다고요. 약정일이 이날이에요. 실질 준 날은 언제야? 9월 9일이야. 60일 지났지. 60일 지났잖아. 그럼 가산세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래서 납세무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게 연부입니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야? 9월 9일 실질 준 날. 그래서 연부는 절대 계약성을 못 써요. 그럼 끝났어요. 그래서 약자가 뭐다? 연부는 반드시 연부라고 나와야죠. 약자가 뭐다? 사연이잖아. 2년은 어떤 년이야? 2년은 어떤 년? 2년이라 그래도 2년, 1년 하면 틀려요. 2년은 어떤 년? 2년. 2년. 그리고 2년은 무슨 년이야? 사연이 많은 년이야. 나 글씨 읽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연 하나씩은 다 가슴에 품고 살고 있죠. 결혼했다고 배우자에게 100% 다 얘기할 수 있나요? 몰라. 충청도 분들은 다 얘기하는지. 아, 저는 반밖에 얘기 안 해. 여자 앞에 잘못 얘기했다 평생 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오른쪽 103페이지 그림 한번 보자고요. 연부취득. 자, 연부취득. 연부기간이 몇 년이다? 2년 이상. 2년이요, 2년. 그래서 항상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원칙을 답해야죠. 사연. 기억년 하면 큰일 나. 기억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이유를 설명했잖아. 이렇게 알아들었나요? 기억년 하면 큰일 난다고. 무조건 사연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파살펴봐요. 자, 4월 1일 날 1억 지급하고 4월 20일 날 1억 지급하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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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얼마짜리 부동산이야? 5억이네. 5억짜리 부동산이죠? 그럼 취득세를 몇 번 냈다는 거야? 박스 두 번. 취득세를 두 번 냈죠? 그리고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등기하면 이날이 취득일에서 전체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5억. 그 다음에 나머지 3억도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야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가 빠르면 항상 등기일이 취득일이다. 나머지 세 번도 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나요? 유상. 유상 배웠어요. 항상 유상일 때는 취득일이 몇 가지다? 세 가지. 국외
공판법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조건 사실상, 다섯 가지가 아닌 건 무조건 몰라간다. 계약상 연부는 따로 표시해야 돼요. 줄여서 무슨 년? 4년. 단 등기가 빠를 때도 뭘로 간다? 등기로 간다. 자, 그 다음 나머지면 읽어보면 돼. 103페이지. 이번에는 유상이 아니라 뭐다? 무상. 그래서 세법에서 무상이라고 나오면 증여라고 답해야 돼요. 증여. 증여는 원인이 뭐예요? 계약하나고요. 증여는 계약하잖아. 그래서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 딱 밑줄 긋고. 증여 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증여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일이야. 그리고 과로 상속은 언제가 취득일이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뭐다? 상속 개시일에 밑줄 긋고. 그래서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라고요? 상속 개시일. 유증은 알 필요 없고. 상속 개시일이 어떤 날이에요? 상속 개시일이 어떤 날이냐고요? 사망일. 사망일이 사망일. 상속 개시일이 사망일이다. 이거지. 자, 여기 보세요. 이 무상은 특징이 뭐다? 상대방을 따져요? 안 따져? 안 따져. 언제나 계약일이에요. 상속은 상속이로 나왔을 때만 상속 개시일. 그러나 유상은 상대방을 따져요. 국가냐, 법인이냐, 개인이냐, 연부냐,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증여는 상대방과 관계 없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104쪽 4번. 건축물의 건축. 이건 이제 무슨 취득일까요? 원시. 원시 취득이라고요. 건축물의 건축. 그래서 양과로 1번. 별 3개 붙여요, 이거. 일반적인 건축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은 뭐다? 우리가 공법에서 2차는 뭐만 잘하면 합격이에요? 공법만 잘하면 합격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 틈나는 대로 공법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틈나는 대로 공법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공법 잘하세요. 상반기까지는 2차는 공법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 돼요. 그죠? 그럼 7월 달부터는 골고루 하면 되고. 시간 많잖아. 토요일 날 학원 안 나오지. 그죠? 일요일 날 조금 늦게 일어나서 남는 게 시간이잖아. 왜? 고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10월 달에. 그죠? 절대 잠 많이 자지 마세요. 그리고 먹는 거 많이 먹지 마세요. 계속 차. 그래서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많이 먹는 사람이랑 친구하면 안 돼요. 시험 끝나서 친구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합니다. 그럼 건축법은 어떤 용어를 쓰나요? 여기 봐요. 용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네. 건축법은 사용승인서. 주택법은 사용검사. 정비법은 알았어요. 미안해요. 자, 생각하지 마. 괜히 공법 얘기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밑줄 그어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를 쓰잖아. 이렇게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네 번째 줄 과로는 보지 마세요.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중요한 것은 중빠른 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나왔나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취득일이다. 나는 맞지만 법조문은 틀려요. 시험은 법조문대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중 빠른 날이 나와야 정답이에요. 중 빠른 날. 사실상 사용일이 어떤 날일까요? 무허가로 신축하잖아. 그럼 무허가로 신축하면 입주하죠? 그날이 무허가로 지었을 때는 사실상 사용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자, 그 다음 과로 한번 읽어봐요. 과로 나왔나요 거기?
괄호 한번 읽기 시작. 절궁보다 빠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 사용 승인, 그죠?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사실상 사용일이 가능한 날.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이게 얘가 뭐가 있을까요? 서울 잠실에 가면 고층 롯데빌딩 있죠, 그죠? 롯데빌딩 그거 사용 승인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럼 뭐 지하나 1, 2층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죠? 시청으로부터.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취득세가 다 낸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근데 지금 허가가 어떻게, 그 건물이 어떻게 돼? 막 물도 새고 좀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상가에 손님이 없대, 거기. 무너져서 죽을까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뭐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취득일이라고요. 그러나 이 건축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 없을 때는 뭐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시험 목적이에요. 원칙,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하면 틀려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꼭 나와야 돼요. 시험은 법조문대로 나온다고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7번. 자, 7번에도 이것도 별 3개 붙여요. 토지의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라 그랬죠?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이것도 키워드가 뭐다? 중 빠른 날. 반드시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그냥 변경된 날, 변경된 날이 다 틀린다. 시험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조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취득과 관주취득은 키워드가 뭐다?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이 나와야 된다고요. 자, 그 정도만 하고. 자, 일단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107페이지 꼭대기 확인 문제 8 한번 풀어보세요. 107쪽 확인 문제 8. 자, 1번은 판결문인데 뭐다? 화해. 안 믿어주죠? 사실상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계약상으로 가지. 화해는 안 믿어줘요. 자, 그 다음 2번은 지목 변경했다. 키워드는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빠른 날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3번 건축물을 건축했다. 원시취득이죠? 역시 얘도 법조문이 뭐가 나와야 돼? 뭔지는 모르지만 중빠른 날이 없네요. 땡. 자, 그 다음 4번 유상승계 취득이고 계약상 잔금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칠판 봐요. 이 날이 뭐다? 취득일이잖아. 이거를 구체적으로 뭐라 그런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취득일. 취득일, 잔금 지급일, 계약상 맞잖아요. 답이 몇 번? 4번. 자, 그 다음 무상은 원칙을 뭐를 얘기한다? 증여. 증여는 계약해야죠. 증여는 잔금 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다? 계약일이다.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 아래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사례 문제네요, 그죠? 출발이 뭐예요? 좀 봐요. 개인이 기억 누구로부터 취득했다? 개인. 그럼 원칙이 계약상을 봐야 돼요? 사실상을 봐야 돼? 계약상. 그럼 9월 30일 아니야? 그 다음 등기를 봐야죠? 등기 접수일이 언제예요? 12월 18일. 빠른 날이 언제다? 9월 30일. 자, 그 다음 니은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했죠? 그럼 다섯 가지 하나잖아. 무조건 법인이 끼니까 뭐를 봐야 돼? 사실상. 11월 20일. 12월 18일. 빠른 날이 언제예요? 11월 20일.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네. 이거는 문제를 가로로 풀어야 돼요? 세로로 풀어야 돼요? 자고간 어떤 줌마는 옆으로 막 풀면서 정신을 어지럽게 해요. 기역 따로 풀고, 니은 따로 풀어야 된다고요? 잘 돼야 될 텐데요, 그죠? 가정을 포기하고 지금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한 번에 붙어야 돼, 한 번에. 정신 못 차리면 10년에도 못 붙고, 그죠? 한 번에 딱 붙어야 돼요. 자, 정리 좀 하고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예요. 아, 저 오늘은 제가 지각할 뻔했어요. 그냥 막 뛰어왔다니까. 전철이 막 이상하게 오고 막 기차가 이상하게 와. 나 대전이 이렇게 먼줄 몰랐어요. 아침 몇 시지?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갖고 이제 올려니까 그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죠? 자, 오늘 첫째 시간 뭐 배웠나요? 취득세, 여기 보세요. 이제 책 보지 말고 이제 마무리하고 쉬어야 되니까. 납세의무자 배웠잖아요, 그죠?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어떤 자가 되는 거다? 사실상 취득자. 등기할 때만 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럼 등기를 5년 동안 안 하면 세금 못 걷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누구 내는 거다? 사실상 취득자. 양수자가 여기 책 보지 말라니까. 불합격의 지름길에 이렇게 정리할 때는 50분 동안 배운 거를 좀 정리 좀 하는 느낌이 있어야죠. 책 보면 불합격이야. 남들은 다 여기 보는데 자기만 뒤적뒤적 거리잖아요, 그죠?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 봐요. 자, 그러면은 외국 거를 갑돌이가 어떻게 합니까? 수입하잖아. 그래서 임차하죠? 왜 임차합니까? 직접 사용 또는 을돌이에게 더하려고. 이럴 때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갑. 그래서 외국자가 붙으면 법용어가 뭐다? 수입하는 자. 그리고 재건축이 들어가죠? 우리의 아파트에 재건축이 들어간다. 용적률을 늘려서 200세대를 더 주죠? 그럼 1000세대는 원래 조합원 거잖아. 그래서 1000세대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조합원. 나머지는 일반 분양분이에요. 1차적으로 누가 납세의무자인다? 조합. 그리고 과점주주는 원래 취득이 아니에요. 지분 비율이 얼마 넘어갈 때50% 초과. 딱 50%는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한 장만 더 추가해도 지배력을 행사하죠. 그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하므로 전부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다? 지분 비율만큼만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단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설립 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아들어? 창립 멤버야, 과점주주는. 창립 멤버에게 취득세를 내라 그러면 투자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존재한다? 설립일 후부터 존재한다. 그리고 상속받으면 누가 내는 거예요? 상속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고 할게 없어, 납세의무자는. 그죠? 그럼 중요한 거는 뭐다? 취득 시기. 이 다섯 가지 국, 외, 수입이죠? 다섯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뭐다? 사실로만 따진다. 계약서도 있어요. 다 이해들. 계약서 있더라도 요해로 따져준다. 단 다섯 가지 가린 건 전부 뭘로 따진다? 계약상. 연불은 뭘로 따진다? 약자가 사연. 단세 가지더라도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일로 따진다. 자, 그리고 이제 무상. 무상은 증여죠? 증여는 원인이 뭐야? 계약해야잖아. 그래서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이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죠?
원시 취득이잖아. 취득일이 언제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뭐다? 빠른 날. 좌우간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원시 취득이나 간주 취득은 법조문이 뭐다?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유상은 좀 복잡하잖아. 이렇게 그죠? 나머지는 딱딱 잘라지죠. 그죠? 하나하나씩이니까 천천히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글씨를 읽어보면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다? 주 5일 강의예요. 공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세법이 어려운 거야. 공시랑 알아들었나요? 책 두께를 합쳐봐 한번. 왜 공법이 어렵나요? 책 두께가 넓어서 어려운 거예요. 분량이 많아서. 그러나 제가 분명히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는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한 분은 하나도 안 어려워. 다 60점, 70점 맞게 내. 그러니까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분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중개사는 뭐다? 난이도가 없어. 어려운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법을 불량하게 공부했다. 시험 끝나면 세법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단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떻게 된다? 효율적으로 잘 보내야 됩니다. 그죠? 토요일 날 제껴버리고, 일요일 날 쉬어버리고, 월요일 날 나왔다. 그러면은 거의 합격이 멀어져. 리듬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휴일 날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